벡터의 경우에는 인덱스가 인티저 타입이죠. 그런데 해시 매입은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형태의 인덱스가 가능합니다. 다시 예제를 보면은 먼저 이렇게 콜 펑션을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넘버 해서 매치 그냥 흔한 매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리고 이제 해시 맵 new 방식으로 해서 벡터 만드는 방식과 유사하죠. 해시 맵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은 푸시가 아니라 인서트예요. 그래서 키 밸류 쌍입니다. 키 다니엘 밸류 뭐 전화번호 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인서트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꺼낼 때는 get입니다. get을 쓰고 get의 펑션 시그니처를 보시면은 좀잘안 보이나요? 밑에서 좀 끄집어내겠습니다. 펑션 시그니처가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은 sized이고 그리고 self reference 들어가고 다음에 k 얘가 인덱스예요. 키입니다. 키. 키 밸류 key 밸류에서 그리고 키가 보다시피 이렇게 reference borrow 타입입니다. 그죠? borrow이고 그리고 return 되는 것도 옵션에 어떤 borrow 타입을 return을 하죠. k가 뭐냐는 건데 요 k가 사용되는 게 borrow q. 요게 그냥 K예요. 여기서 말하는 K. 여기 소문자로 표시했고, 여기는 대문자로 표시했네요. 그리고 Q는 해시 플러스 EQ. 해시 트레이트와 EQ, equality죠. equality 트레이트를 둘다 implement한 그러한 데이터 타입이 Q가 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키가 될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요두 가지 트레이트를 implement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맵 new 1A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1이에요. 키가 되고 value는 A. 그리고 요 값을 불러들일 때는 reference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return 되는 것은 이렇게 보다시피 option이 return 되죠. option이고 안에 있는 것도 역시 reference입니다. 그렇죠? 요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불러들이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 말고는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매치 컨택트 겟 다니엘 다니엘 겟을 해서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7981364 여기 밸류가 리턴 되겠죠. 그죠? 그것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마찬가지 보시다시피 7981364라고 하는 값이 정확하게 넘버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넘버를 전달하는 겁니다. 요 상당히 정말 이 매치 스테이트먼트의 하스켈에서 가져온 건데 정말 기가 막혀요. 정확하게 넘버만 딱 뽑아냅니다. 여기서 레퍼런스는 빼고 레퍼런스 빼고 섬도 빼고 그 넘버만 딱 뽑아내서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기가 막힌 방식이죠. 그래서 콜에 넘버를 던져주고 그러면은 콜 펑션이 위에 있죠. 이렇게 넘버가 뭐면 뭘 어떻게 하고 뭐면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공작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서트 방식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엘리먼트를 제거할 때는 리무브를 씁니다. 그래서 리무브도 보면 펑션 시그니처가 거의 똑같죠. 똑같은데 이번에는 리턴 되는 것은 옵션에서 value v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아니라 그냥 옵션 그대로 리턴 됩니다. 그리고 v 값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언급되어 있는 부분 없어요. 이때 예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무브 그리고 sum a 그죠? remove 해서 첫 번째 거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remove 하게 되면은 none 되죠. 예, 지금 map을 쓰고 있네. map 아 예예 예. map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hash new 해서 그냥 map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 이상해요. map에서 remove를 했으면은 return 되는 값은 난이 바로 나와야 될 텐데 바로 요렇게 한거 보니까 아 예예 리무브 하면서 리무브 이 동작이 수행되면서 리턴 되는 값이 리무브 된 밸류가 리턴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